기독교대 한감리의 정명구 감독 회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정책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 감독 회장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신문고 설치와 감리회관 외벽을 통한 대사회적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감리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명구 감독 회장의 주요 정책이었던 100만 전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00만 전도 운동본부의 개소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100만 전도 운동본부 위촉식에서는 부광교회 김상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부평 임마누엘교회 지약수 목사가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해외 근무지를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괌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석대 201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는 괌과 사이판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졸업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는 백석대 최갑종 총장과 해외 취업 지도 교수, 괌 호텔 총 지배인 등이 함께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괌 관광청 이사회 밀튼 모리나가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백석대 졸업생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지난해 캔 코퍼레이션과 맞춤형 채용을 위한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해 매년 40명의 해외 취업이 보장됐습니다.